네, 반갑습니다. 열펑킴 어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남자 고객님이세요. 남자 고객님, 가르마 펌을 원하세요. 그래서 아쿠아프로트네이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발이 굉장히 건강한데 이렇게 딱 달라붙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1 강곱슬용이거든요. pH 9.5짜리에다가 아쿠아프로트네이 새 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그냥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1 강곱슬 펌제용으로, 네. pH 9.5짜리예요. 그냥 젖어 있는 모발 상태에서 계속해서 도포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열 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C1에다가, 그러니까 pH 9.5죠.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한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 네, 한 펌프를 넣어서 믹스했어요. 가볍게 바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이렇게 앞전에 발랐던 환원제를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재도포하는 거예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신선한 환원제를 pH 9.5짜리로, 저는 강곱슬용 펌제거든요. 네, 여기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하고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르마, 남자 가르마 펌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앞에서 한번 와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원장님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19mm에요. 19mm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넣으신 다음에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죠? 앞머리 부분은 살짝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측을 먼저 할게요. 좌측에서 가르마 펌,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7mm로, 네, 자, 봉이 길어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저희가 이 슬라이스를 짧게 잡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17mm를 가지고 한번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글러브가 하늘을 보면서 5초. 네. 이렇게 해서 쫙 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mm입니다. 그대로.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넣으세요. 우리 고객님은 그 웨이브가 강한 것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서뜸이 없이 그냥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가 다 됐어요. 네, 남자 머리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피카는 그 이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쉬워요. 자, 이 부분은 굳이 저는 뿌리 안 살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잡으셔가지고요. 자, 다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투블럭이니까 어때요? 금방 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가 됐습니다. 자, 우측으로 우측 파트입니다.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 17mm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글러브가 하늘을 보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뿌리를 이렇게 살리셔야 돼요. 여러 가지 테크닉 하지 마시고요. 제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19mm입니다.
19mm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이 리치에서 넣으신 다음에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고객님 자연스러운 걸 원하셔가지고요. 제가 19mm로 하고 있습니다. 네, 19mm로 자 한 개 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 가르마 폼은 제 생각에 여기까지만 뿌리 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정도.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7mm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딱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글러브 뚜껑이 하늘을 보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하시면 뿌리가 엄청 많이 살아요. 굳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런 테크닉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대로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19mm입니다.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뭐 여러 가지 섹션을 할 게 아니라 딱 두 파트로 나눠서 하셔도 딱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자, 그래서, 네, 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넬이죠. 자, 네 번째 판넬 수분 한 번. 자, 이 부분은 어때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돼요. 예, 이 부분은 자연스러우면 되거든요. 예, 여기 너무 뽀글거리면 고객님 다음에 우리 샵에 안 와요.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네, 백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19mm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굳이 그렇게 뿌리 안 살려도 돼요. 네, 자 오, 너무 재밌죠? 네, 피카의 이 아이롱이 장점이 기르니까 빨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볼까요? 길게 뜨세요. 자 원장님들 그냥 길게 뜨셔가지고요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뒤에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 이게 착 달라붙는 모발이라 그냥 볼륨만 있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됐죠? 자, 여기 부분을 너무 웨이브 주면 작게 자, 이렇게 하고 예, 전부 와인딩이 다 된 거예요. 자, 볼까요? 이쪽에도 하나 있네요. 와인딩 금방 끝나요. 네, 10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자, 해서, 이렇게. 해서, 남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네, 이쪽에도 좌측, 우측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좌측에 하나, 둘. 네, 뒤에 백파트.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남자, 가르마펌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어떠세요? 아름다운가요?